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인물은 누군가요? 멜라니아 트럼프와 질 바이든입니다. 각각 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배우자들인데 뭐 이제 차기 영부인을 노리는 사람들인데 뭐 한 사람은 이미 또 영부인이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인데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는 최근에 이 표정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후보 선출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앞을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이렇게 지나갔죠. 네. 그래서 이방카가 좀 인사를 하니까 멜라니아는 반갑게 웃으면서 또 가볍게 목례를 했는데 곧 이제 표정이 굳은 표정으로 돌변해서 네.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방카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부인과의 어떤 사이에서 얻은 딸인데 원래 이제 그 멜라니아하고 이방카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멜라니아의 전기인 그녀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두 사람은 누구의 방을 먼저 청소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사사건건 대립하는 관계라고 하고 네. 멜라니아 쪽에서는 이방카와 측근들을 뱀 뭐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서는 특히 뭐 이런 식의 가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제 나이가 어린 세 번째 부인이다라는 점하고 그냥 외국 출신이다라는 특성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멜라니아 트럼프 동유럽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이 1970년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네.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연방공화국 형태인데 소련 붕괴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멜라니아는 이제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아버지는 공산당원으로 이제 국유회사의 자동차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을 일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의류회사의 디자이너였다고 하는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는 지금도 이제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류블라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류블라냐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1년 만에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은 1년 만에 그만둔 게 아니라 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또 하고 해서 네. 약간 뭐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인데 네. 어쨌든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중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는 이제 16살 때부터 모델 일을 했는데 이 대학 중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탈리아의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맺고 밀라노, 파리 등에서 이제 모델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996년에 이제 유럽을 떠나서 뉴욕으로 근거지로 옮겼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사진가들과 작업을 하고 주요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공간은 이제 뭐 이렇게 모델 일을 하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어, 영어, 프랑스어, 세르비아어, 독일어를 할 줄 안다.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또 미국 사람들은 과연 그런 거냐. 이걸 뭐 별로 믿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그 1998년에 뉴욕 패션위크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멜라니아를 처음 보자마자 반해버렸고 그래서 네. 이제 연락처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절당했고 대신에 자기 전화번호를 요구하기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멜라니아가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부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또 다른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나이 차이 이제 24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1999년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이 알려졌고 2004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텔레비전 쇼 어프렌티스를 성공시키면서 또 여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커졌다.
이런 건데요. 네. 이때 이제 두 사람이 약혼을 했고 2005년 1월에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때 하객 중에는 클린턴 부부도 있었는데 네.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대선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베런 트럼프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뭐 거대한 조태에서 이제 왕자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인 걸로 이제 많이 비춰졌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지금은 멜라니아 트럼프하고 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방을 쓰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성인물 모델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는 네. 뭐 두 사람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멜라니아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 출마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출마 당시에 멜라니아를 좀 다소 우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출마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정치인의 어떤 배우자로서 경력을 쌓을 그럴 틈도 없었는데 갑자기 영부인이라는 벅창짐을 지게 됐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연설문 표절 논란이었는데요. 2016년에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참전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알고 보니까 2008년에 미셸 오바마가 했던 연설 일부를 표절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연설문 작성가가 결국 사임 의사를 표명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출간된 저서를 보면은 오히려 멜라니아는 이 트럼프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하는데도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이다라고는 지금 뭐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이제 멜라니아가 영부인을 직을 수행을 하면서 뭐 미국 언론이 이제 얘기를 하듯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려는 시도를 했던 것도 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요?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관용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의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한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좀 가족 단위로 수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좀 이 부모와 격리시키지 않게 하는 이런 행정명령에 결국은 서명을 해서 사실상 기존 정책을 철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멜라니아 트럼프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 멜라니아는 이 나는 상관 안 한다. 당신은 이렇게 문구가 적혀있는 재킷을 입고 이민자 보호소를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도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재킷은 또 현장에 가서는 벗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해명하기를 언론이 너무 이제 괴롭히니까 언론을 겨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을 루저 이렇게 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 네네. 반박을 내놓는 이런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했네요. 그런데 이 외국 출신이 영부인이 된 사례가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국의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의 부인 루이자 애덤스가 영국 출신이었는데 네. 이 사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두 번째 영부인이다라고 멜라니아 트럼프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쭉 말씀드린 그런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영부인이 된 거는 이제 아메리카 드림을 실현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하는 미국인들이 정작 멜라니아에 대해서는 좀 편견을 여러모로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또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사랑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멜라니아 트럼프에 이어서 질 바이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미국 출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영부인이 되는 건데 미국 뉴저지주 출신이고요. 네네. 1951년에 은행원의 딸로 태어나서 20대 때부터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등의 좀 자유분방한 이런 생활을 좀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대학에서 만난 미식축구 선수하고 결혼을 했고 이듬해 이제 스톤벌룬이라는 공연 클럽을 열면서 굉장히 이걸로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성격차로 1974년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은 이 별거 중에 만난 건가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 바이든을 만난 거는 1975년이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때 조 바이든의 형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시기에 질 바이든은 전 남편하고 이제 이혼 절차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는 형편이었는데
이 조 바이든을 만난 이후에는 이 조 바이든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은 1977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질 바이든은 그 당시에 어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 그리고 이 조 바이든이 이제 배우자랑 이 딸을 잃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두 아들을 또 같이 돌봐야 된다.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이 돼서 주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이 끈질긴 구애를 해서 결국 이제 결혼은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 바이든은 그 이후에도 혹시 경제 활동을 했나요? 그게 이제 조 바이든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자로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조 바이든은 1988년에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었는데 이때 질 바이든은 영부인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소신이 있었다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서 질 바이든은 2007년에 55세의 나이로 델라웨어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의 이런 이력을 쭉 이제 쌓아갔었습니다. 사실 질 바이든은 이미 세컨드 레이디를 해봤잖아요. 그 당시엔 어땠나요? 조 바이든은 2004년에도 대선 출마를 고려했었는데 질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아들 부시가 재선되는 걸 지켜보고 나서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직에 도전해라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조 바이든을 지명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 부통령 부인, 즉 세컨드 레이디가 되는 건데요. 이때 질 바이든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을 또 병행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부통령 부인이 유급 직장을 유지한 사례는 이제 역사상 두 번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백악관에서도 뭐 질 바이든 교수 이런 직함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이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채식주의자 시위대가 등장을 한다든지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연단에 올라와서 뭐 연설을 방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는데요. 이때마다 질 바이든이 좀 시위대와 조 바이든 사이를 가로막고 이 남편을 지키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이제 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바이든 침해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가 하면 최근에 전당대회에서도 이 조 바이든이 가족을 이제 하나로 만들었듯이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적임자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해서 좀 대중을 휘어잡아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불륜설이 뒤늦게 제기됐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 남편이 자서전에서 조 바이든에게 자기 배우자를 빼앗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 질 바이든이 조 바이든을 만난 것은 1975년이 아니라 1972년에 상원의원 선거 캠프에서 두 사람이 이제 좀 가서 일을 할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은 상원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 바이든의 첫 번째 부인과 어린 딸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질 바이든의 전 남편은 이때부터 두 사람이 좀 심상치 않은 관계였고 질 바이든이 남은 두 아들을 돌봐주면서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책에 등장해서 이제 책으로 내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바이든 부부의 입장에서 뭔가 로맨스처럼 그렇게 보이는 뭐 그런 효과도 일부에서는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멜라니아 트럼프와 질 바이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